예,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는 소망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는 소망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더 제일 중요하고 어떤 분은 기독교는 믿음이 최고지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어거스틴의 경우는 소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워낙 절망과 낙심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너무 이제 귀하다는 것을 아마 그가 남달리 깊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훌륭한 랍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심판대에서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이 랍비는 뭘 물어볼 것인가? 이 땅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의로웠는가? 그런 걸 이제 물어볼 줄 알았어요. 내가 참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일에 애쓰고 또 의롭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그 질문을 받으면 그래도 애썼다고 이제 잘 대답을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은 뭐였냐면 얼마나 늘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 아닌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준비도 안 했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뭘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죄졌냐 의로웠냐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힘들고 절망과 낙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속에 살았는가 그것을 물어보더라. 물론 이제 만든 얘기지만 그게 저도 참 그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물론 좀 더 의롭게 사신 분도 있고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의 소망 속에 힘든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는가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소망 훈련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꺾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핵심적으로 받는 훈련이 뭐냐면 그럼에도 힘든 가운데도 내가 소망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모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죠. 성경의 모든 곳 속에 핵심은 소망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하다 70년 동안 먼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에도 얼마나 큰 절망 속에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는 백성들이 먼 나라 거의 1500km 멀리 떨어진 정말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에 다 끌려간 것입니다. 고대 사회 전쟁은 이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백성을 많이 끌고 가고 나라의 이제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 백성들을 뭐 많이 데리고 끌고 갔죠. 뭐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거란이니 뭐니 이렇게 병자호란이니 할 때 이렇게 많은 몇십만의 그 우리 백성들이 끌려간 것처럼 이제 유대도 백성도 끌려갔는데 아주 나라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성을 다 훼파하고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노예로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일제시대에 우리는 만주의 독립군도 상해 임시정부도 모르면서 소망을 그래도 이어갔지만 유대 나라는 그럴 수가 전혀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암흑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워낙 죄악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계획 속에 그런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만 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고 그런 인간에게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망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때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힘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라는 이제 그런 깊으신 뜻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소망의 삶을 이런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제 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이제 소망이 더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오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의 구속자라고 그랬습니다. 14절.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거든요. 마치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나가서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 돈을 지불하고 요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죠. 노예 일꾼으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그 단어 자체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그런 값을 치르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구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치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싫은 물건 사는 사람은 없죠. 다 고르고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사죠. 하나님께서도 많은 백성 가운데 너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마치 귀한 물건을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너희를 구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 있지만 그렇게 너희를
특별한 대상으로 아직도 여기고 있고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있고 귀하지 않은 물건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다. 그분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다 샀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중요한 물건을 살 때 그런 목적이 있어서 사듯이.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가장 밑바닥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은 너희 거룩한 자다. 거룩한 단어가 15절에도 반복이 됐다 봤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한 자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세상 사람들과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 지금 너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구속하신 돈 주고 살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향하셨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의 약속, 모든 약속들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 다음에 15절에 있는 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상태, 버림받은 것과 같이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를 원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너희를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절망해 있는데 버려두시겠냐.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다. 하물며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그분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나라의 새 출발을 창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창조주,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구속주, 너희에게 반드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너희의 왕이니라. 왕이라는 말은 절대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백성들을 절대 보호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왕입니다. 지금은 왕들도 다 잡혀가서 왕도 없는 나라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통치하시고 너희를 이런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돌보고 새로운 역사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네 가지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모든 분들이 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때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힘써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분은 나에게 하신 구원의 성경에 나타난 7천 가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고 그분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어느 길로 이끄실지라도 인도하실 그분은 나의 왕이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다. 나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든 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만들었기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사야는 이 절망의 백성들이 소망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의 훈련은 이제 하나님에 집중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이까지 이 역사 하나 하나님 새롭게 못 만드시겠는가?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시키시고 끝이시겠는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켜 더 귀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2019년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을 잃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네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소망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은 뭐였죠?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은 새해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20절,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꽃 사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진 내라는 거는 마이거든요. 네? 내 거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뭐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는 것. 나를 알 때 이 영적으로 내 모습을 알 때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우리 때로 세상에 많은 나라가 뭐 요즘은 힘든 나라가 많으니까 그 나라 백성일 때 소망이 안 생겨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민, 수많은 난민이, 수천만의 난민이 그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서 어느 나라 백성이냐, 누구의 백성이냐, 어느 지도자의 백성이냐. 나는 세상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그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의 인생들 중에 택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거나 택하지 않죠. 자동차를 택하든 물 택하든 택할 때는 택한 자의 그 뚜렷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될 때 여러분 그 택함이 얼마나 위대한 택함입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세상적인 모습은 뭐 좀 남들보다 떨어진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귀하신 뜻 가운데 나를 선택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택한 자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말씀에 설 때 그래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의 귀 걸작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20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너무 보배로운 그런 사랑 속에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보배로운 대상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완견들을 많이들 각 집집마다 있는데 뭐 개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죠. 이제 구입을 하겠죠. 뭐 예, 그거는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물론 우리에게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뭔가 귀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 너무 우리가 대단한. 네 번째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백성은 세상에 허탄한 것 찬송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의 영광,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사랑을 찬송하도록 이러면 성가대는 특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더 힘써 아름답게 찬양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이 땅의 인생들 중에 뽑혔습니다. 허탄한 것 찬양하지 않냐고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 속에 소원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생 살아나가는 게 힘이 있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는 활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사야는 나를 알아야 된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 속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나를 지은 자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믿고 거기에 굳게 서야 된다.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찬송하도록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에 집중하고 나의 영적인 모습에 집중하라는 거죠. 나의 세상적인 모습에 집중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겠죠. 나의 그 주 안에 예수 안에 영적인 모습을 자꾸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훈련을 이사야가 시키는데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하시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 역사 속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통치 스타일,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자는 건데 그게 첫 번째는 18절에서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인데 사실 16절, 17절은 그렇게 대충 읽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힘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확신도 갖고 기쁨으로 읽어야지 졸리는 목소리로 읽지 마시고 다시 16절, 17절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잃지 못하고 저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 이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나. 그게 홍해 앞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열 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바로를 누르고 홍해 앞에 다 죽게 됐지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그 바다를 갈라버리고 걸어가게 하는 좀 그 이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때는 구약의 최고 사건인데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늘 출애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우리가 뭐 꿈에도 정말
뭐 그리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여기 새 그다음에 새 이제 너희는 이제 이전일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한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인간의 상상을 너무 초월하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출애굽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고 바다를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냐?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이께서 너희를 노예 삶은 이런 바벨론 나라 정도 초토화시키는 거 그게 뭐 어려우시겠냐?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역사 속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며 힘을 얻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전무후무한 구원 사건 이거 자꾸 묵상할 때 오늘의 절망 속에 소망이 우리 속에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출애굽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거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 일을 행하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영영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들으십니다. 장차 들짐승 꽃 사랑과 빛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 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새일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새해에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새일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또 보이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새일을 하기를 좋아하세요. 이번에는 그 광야 그 1500km가 넘는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광야 사막길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홍해 사건은 물이 많아갖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물 속에 길을 내셨잖아요. 이번에는 물이 없는 그 광야 사막에 기나긴 길을 올 때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을 거기다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기대하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새일을 기대하라. 출애굽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물 없는 길을 걸어갈 때는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출애굽과는 달리 물을 또 주시면서 또 이렇게 회복하여 이제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져라. 역사를 이사야가 이제 두 가지죠. 출애굽 속에 소망을 갖고 또 하나는 광야에 강을 낼 사막에 강을 낼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에 의해 의거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성과 말씀이라는 계시 두 가지의 의거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수긍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성으로 살다가 많이 절망할 수 있죠. 우리가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이 출애굽과
다시 광야에 강을 만들 이 계시를 붙잡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소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지 모르면 인생 힘듭니다. 소망을 가질 줄 아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훈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훈련은 절망 속에서 훈련을 받지 편안한 속에 그런 훈련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003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오늘 이사야가 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영적인 내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이성이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보고 소망 속에 힘있게 걸어가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소망이 있는 인생이 귀한 인생인데 우리가 소망을 늘 놓치죠. 미국의 한 그 빈민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백만 장자가 뭐 어떻게 해서 가서 좋은 말 좀 해주시라고 보냄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이제 빈민가 흑인이 많은 곳 이런 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중학교 때 그만두고 고등학교 때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런 슬럼가나 흑인들 많이 사는 곳은 이러면 시카고에서는 요즘도 하루에 총에 죽는 사람이 매일 한 3, 4명씩 있다고. 물론 흑인이 많이 사는 곳에 그렇지만 그만큼 살벌한 곳도 많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면 뭡니까? 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게 이제 거의 돈도 없지만 이제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곳에 6학년 학생들한테 가서 보냄을 받은 것은 그 학생들에게 뭐 꿈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막 열악한 환경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좀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좋은 얘기 하라고 보냄을 받게 됐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가서 하는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정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여러분 중에 대학교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학교 등록금 4년 동안 내가 다 내겠습니다. 거기는 뭐 대학교 가는 고등학교 졸업생도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심도 있었겠고 어쨌든 이제 이 말을 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를 거의 다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몇 명이 갔느냐? 90%가 넘게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학교 등록금을 다 대준다는 미국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다니면 돼. 그가 그 소망을 가지니까, 예?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다 중학교 때 학교 그만두고, 뭐, 마약 팔고, 뭐 하고, 그런 것만 본 아이들인데, 어떤 사람이 대학교 뭐 가면 모든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50명 이상이 대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 우리가 기독교는 소망이 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러면 기독교에서 소망 빼면 뭐 부활 빼면 뭐 아무 진리도 아니죠.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절망 속에 소망을 안 붙잡으면 뭐 그게 뭐 동짐승과 별 차이가 없죠. 우리는 새로운 한 해 힘들게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낙담도 하고 이거 해서 되겠는가, 내가 뭐 학교 성적이 이런데요, 뭐 이것저것 얼마나 낙심하게.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소망으로 나갈 때, 요셉이 그런 그 노예로 팔려갔어도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믿음을 축복하사 때가 오며 귀한 축복을 주셨듯이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새해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계시 차원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기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건데 자꾸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 너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소망을. 우리 미랄교회 소망 공동체가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 내년에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 소망을 얘기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타는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행할 것이고 광야에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홍해를 가를 것이고 자꾸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입술에 소망이 가득한 가정에 큰 영광의 역사들이 주렁주렁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면 너무 절망이 많은 속에 세상에 묻혀가지 말고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국민학생들 내년에 소망이 뭔지 잘 모르겠나. 소망의 우리 초등학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 잘 몰라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알 거야. 소망이라는 말. 성적에 관계없이. 공부 싫어하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한 거야. 저도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나. 정말, 오죽하면 제가 재수도 안 하고, 막 다 귀찮아. 아, 그러나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그런.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 어떤 사람 공부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 나중에 돈 많이 벌 줄로 믿습니다. 돈을.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등수에 관계없이 큰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망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같이 성적 갖고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까 랍비도 그랬잖아요. 뭐 선한 일 많이 한 거 물어볼 줄 알았죠. 아, 하나님 뭐 물어봤다 그랬어요? 소망으로 살았냐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예, 아무쪼록 새해 우리 큰 소망으로 작은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으로 시작해서 출발해서 큰 소망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